오늘은 경주 남산 영장골을 탐방하려고 합니다. 아, 이 영장골은 영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골짜기 이름이 영장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방할 대표 불교 유적 세 가지는 뭐냐면 영장사지 삼청석탑, 그리고 영장사지 마의 열애자상, 또 영장사지 석조 열애자상, 요 세 가지를 오늘 주로 보고 내려오고자 합니다. 네. 와, 진짜 얼음이 끙끙 얼었네. 우와. 가운데로 가봐. 빠지는 거 한번 보자. 오. 아, 정말. 또 이렇게 계곡이 얼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멋있네요. 아, 우리가 용장골에 들어오면 매월당 김시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조선 초기 학자이자 문인으로서 생후 8개월에 글자를 해독했다 하죠. 그리고 5살 되던 해에 중용과 대학을 두루 섭렵했다. 그래서 세종께서 김시섭을 궁으로 불러서 시를 쓰게 했는데, 멋진 시를 지어가지고 비단 50필을 선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천재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매월당 김시섭인데, 이 김시섭이 21살 때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면서 3일간 통곡을 하고 읽던 책을 전부 불태우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31살부터 37살까지 여기에 머물면서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오신화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가시기는 부여에 있는 무량사에 머물면서 무량사에서 59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되죠. 김시섭의 본명인 설잠을 따서 이 다리 이름이 설잠교가 된 것이죠. 절구처럼 생겼는데 경주 남산 용장계 돌학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절구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절구. 곡식을 받는 절구가 되겠습니다. 아마 용장사에 있던 것이 굴러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돌학이 발견된 시점부터 경사도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운동이 되죠? 뱃살도 빠지고. 야, 이제 깔딱고개 끝나고 평길로 접어들었네요. 전망이 끝내줍니다. 아, 예. 이런 맛에 산에 오는 거죠. 드디어 용장사지 석불좌상에 왔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형태의 용장사지 석불좌상입니다. 1923년에 이 자리에 복원이 되었다가 다시 도굴이 된 이후에 1932년에 다시 지금의 형태로 복원이 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삼륜대좌라 하죠. 삼륜대좌 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불두는 훼손된 것이 뭐 크게 세 시기에 훼손이 되었다 합니다.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 요때 한번 훼손이 되었고, 또 일제강점기 문화재 훼손, 또 해방 이후에는 일부 광신도들에 의해서 또 훼손이 되는 그러한 참담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좀 왼쪽을 봐봐.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어? 오! TV에서 봤는데. TV에서 봤어. 이때 맞아요, 내가 봤. 빨리 인사해라, 인사. 그 뭐지? 알쓸잡이 나왔어. 알쓸잡이. 인사해라. 그래.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빌어. 빌었어? 네. 네, 여기 보시는 이 부처님은 용장사지에 있는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마의. 예, 돌 벽면을 정으로 쪼아서 새긴 열의 석가모니 좌상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마의 열의 좌상이라고 합니다. 불두에 보면은 이 곱슬곱슬한 머리, 요거를 이제 나발이라 합니다.
예, 소라 나자를 써서 소라 모양의 예, 머리카락을 나발이라 하거든요. 이 나발. 그리고 예, 눈에서 코로 자연스럽게 내려온 이 선. 그 다음에 예, 양쪽에 입술, 입술 양쪽으로 푹 들어간 이런 양감. 전체적으로 통통한 얼굴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긴 귀의 모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멋스럽게 또 고고하게 기품 있게 이렇게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옷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이제 항마촉진이라 하죠. 주변의 마귀를 쫓는다. 그래서 땅에 손가락을 대면서 주변의 마귀를 쫓는다. 이래서 이런 손의 모양을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대자에는 연꽃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마의 열애 자상에서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아이고, 힘들긴 힘드네요. 힘들긴 힘든데. 아, 나타났다. 야, 야, 3층 석탑. 야, 용장사지 3층 석탑. 나타났습니다. 와, 전망이 끝내줍니다. 에, 이게 원래 훼손돼 있다가 막 몸돌이랑 지붕돌이 제 맘대로 굴러다니던 것을 1922년 일제시대죠. 그때 지금 이런 형태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네. 요게 이제 기단인데요. 기단. 이 기단이 이제 상층 기단이 있고 원래 하층 기단이 있습니다. 원래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탑은 이제 상층 기단만 있는 거죠. 이제 하층 기단은 이 자연석, 이 남산 전체가 하층 기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과 인공을 이렇게 조화시켜 놓은 예, 그러한 석탑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멋진 동일신라시대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맞은편에 저 높은 봉우리 있잖아. 저기가 고위봉이야. 남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지 저기가. 그래서 저기 고위봉하고 고위봉하고 요 뒤쪽에 금호봉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 남산을 이루고 있는 거지.